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마을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이 다리가 완공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풍 다리 사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할게요. 자, 보세요. 섬 주민이 같이 기부해도 되고 혼자 전에 기부해줘도 상관없어 에요. 그래서 얘한테 가서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얼마나 애들이 쓰는지 봅시다. 현재 지금 22만 8천 벨이 있죠. 일단 저장을 하고요 마칩시다. 자, 시간을 한 달만 뒤로 밀어볼게요. 한 달만 뒤로 한번 밀어서 애들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주민들이 얼마나 모금을 진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한테 말을 걸어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민들이 모금을 해줬는지 봅시다.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네. 기부액 426벨. 426벨. 아니 잠깐만. 주민이 지금 10명이 살잖아. 10명이 사는데 한 달 동안 너희가 고작 426배를 기부했다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야, 우리 모두가 사는 섬인데 426배를 기부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기부했죠?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지금 일단 요거 저장하고요. 지금 한 달을 돌렸으니까 11달을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1년을 채워봅시다. 1년을 채우면은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4월하고 2021년도 1년이 지났어요. 현재 다리가 공사 중인 채로 마을이 공사 중인 채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꽤 지났잖아. 그죠? 많이 내야지 그러면. 자, 다리를 건설한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기부했나 봅시다. 야, 잠깐만. 아까 전에 한 달 됐을 때 200 얼마나 했었잖아요. 그쵸? 1년 됐는데 852벨이라고? 야, 니네 마을에 지금 공사 중인 채로 이렇게 안 좋게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냅두고 그냥 있을 수 있냐? 양심이 없나? 1년이 지났잖아. 1년이. 와, 나보고 다 기부하라는 거지 이거. 다음에 할게요. 자, 아예 확 돌려봅시다. 확 돌려봅시다. 한 몇 년 보낼까? 한 30년 보내볼까요? 자, 30년을 보내봅시다. 30년을. 자, 지금 2021년도니까 51년도까지 올려봅시다. 51년도까지 올리면 과연 애들이 얼마나 기부금을 냈을까 한번 들어가보자. 자, 3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기부를 했을까 봅시다. 자, 기부액은, 와, 미쳤네 얘네들. 야, 야, 잠깐만. 아까 전에 800몇이었잖아. 근데 29년 동안 400 얼마를 했다고? 미쳤네. 니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도? 자, 다시 저장하고 몇 년을 돌려볼게요. 확 돌려봅시다. 자,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더 안 가네. 그렇다면 연도를 최대한 줄일게요. 줄이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까진 못 가네요. 2000에서 2060까지구나. 자, 그럼 일단 2000년도로 해서 들어가서 저장한 다음에 60년을 돌려봅시다.
자, 우리가 과거로 왔으니까 설마 다리가 없어지진 않았겠지? 오케이, 다리는 있고요. 자, 확인. 아까 1200 얼마였었죠? 과거로 갔으니까 모금액은 안 모였겠지. 그치? 어. 자, 모금액은 안 모였고요. 자, 저장하고 마치고 이제 60년을 돌려봅시다. 60년을 돌려보자. 자, 60년 올려봅시다. 60년 동안 얼마를 냈을까? 아, 얘네 좀 짠돌이라서 좀 불안한데. 자, 60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요. 얼마가 모였나 봅시다. 1700이라. 아, 그래요? 이 60년 동안 아이들은 한 500벨 정도를 기부했네요. 미친. 자, 그럼 대충 계산은 나오네요. 지금 60년을 돌렸을 때 400벨 정도, 500벨 정도? 500벨이라고 칩시다. 500벨 정도를 애들이 기부를 했으니까 현재 지금 1706벨에다가 222만 8000벨이 필요하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둥겨 볼까요? 22만 8000벨에서 나누기 몇 벨이야? 500벨을 하면요 456이 나오거든요. 456 곱하기 60년 합치면 27,360년이 지나야지 아이들이 기부를 다 해서 다리를 완공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얘네들은 너무 짠돌이야. 자기네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그냥 기부를 해서 빨리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업.